안녕하십니까. 저는 파라이사키 포드를 맡고 있는 김상락입니다. 제가 2015년도에 그냥 휠체어 럭비를 처음 하고 있는데 소개시켜줘서 학예 쪽에 이제 휠체어 럭비를 하고 있고 휠체어 농구도 하고 있습니다. 네, 총 합해서 이제 학기까지 세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설매는 뭐 날을 이용해서 앉아서 날을 이용해서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날 간격이라는 게 되게 중요, 그날 간격이 되게 좁으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, 공격수일수록 조금 자기한테 맞는 넓이가 있습니다.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, 이 장애인분들이 스포츠를 함으로써 나와가지고 활동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도 좋아지고, 뭐 사회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다른 운동이라도 다 접해보시는 게뭐 생활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. 처음 학기를 시작하면서 올림픽 나가는 게 최고 목표였고, 지금 이제 나가게 된 이상 동메달이든 은메달이든 금메달이든 메달을 따는 게제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베이징 패럴림픽 제의를 응원해 주세요.